올봄 큰 피해를 낳은 강원도 고성 산불은 전선이 끊어지면서 발생했습니다. 전기줄과 통신선들이 가로수와 뒤엉킨 전주 도심은 안전할까요? 이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1,200명의 이재민을 낳은 강원 고성 산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바람 등 진동으로 인해 고압 전선이 끊겨난 불로 판단했습니다. 전주 도심의 한 거리. 가로수 가지에 송전선이 위태롭게 걸려 있습니다. 약한 바람에도 서로 부딪히고 쓸리길 반복합니다. 행여 전기줄이 끊기지 않을까 주민들은 노심초사합니다. 처음에 강원도 화재를 보고 생각한 게 조금 너무 이건 위험하지 않나, 완전 불감증처럼. 도심의 또 다른 거리, 전선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케이블 TV용 통신선들까지 나뭇가지에 거미줄처럼 엉켜 있습니다. 화재 위험이 큰데도 관계 기관마다 서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한전은 가로수를 관리하는 전주시를, 전주시는 전선과 통신선을 관리하는 한전을 탓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손을 못 대는 걸 알고 있는데, 관리주체가 시흥무청입니까? 전선에 얽혀있는 가지는 한전에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선하고 있어서 우리는 위험해서도 그 손을 잘 못 대고, 관리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